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해보거든요. 네. 이거 작성하실 거예요. 네. 작성하시고 상담 기회 상담 받으실 거라서 이렇게 앉아. 네. 상담 받고 싶은 항목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너 진짜 솔직하게. 솔직하게 나는... 하라고? 상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원하는 거 없는데 솔직히. 야 이거 상담한다고 솔직히 내가 이거 해봤잖아 이런 거 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해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뿐이야 진짜로. 특이가 진짜 쉬지도 않고 달려왔거든요. 지쳤다고 얘기도 못하고 또 속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런 상담의 힘을 좀 믿어본 거죠.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. 얘가 일부러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건가? 며칠 전부터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는 좀 이렇게 얘기는 한 적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희철이가 좀 알고 미리 좀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싫었던 거예요. 왜냐면 그냥 내가 힘들고 좀 지치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했었을 됐을 텐데 이걸 뭔가 촬영을 하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부담이었던 거야. 나. 네. 야 이게 되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건 솔직히. 아 근데 한번 난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려고. 네.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대. 아니야. 너 사람 못 믿어서 그래. 동화책 하나 읽어. 네.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? 아니요 신고 괜찮죠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. 아, 처음이라 제가 이런 거 너무 궁금했거든요. 아, 한 명씩 하는 거예요? 어, 한 명씩. 어. 근데 옆에서 듣고 있었어, 이 대기가. 아, 듣고 있어? 깜짝 놀랐어.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니까. 레드썬 막 이런 건 아니네요? 그런 체면은 아니에요. 그냥 말로 하는 상담인데 네, 희철 씨께서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네.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연애를 길게 못 한다고. 네, 전 크게 사는데 고민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 조절이 안 돼요.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그런 사례가 있다면.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저는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칼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 녹화 같은 거 할 때도 뭐 10시에 시작을 해요.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뭐 오후 6시에 끝내준다고 해요. 그리고 6시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진짜 재밌게 아, 촬영해요. 근데 6시 넘어가면은 완전 이제 시간 약속 어긴다고 깡패야 되는 거야. 깡패야 되는 거야. 약속한 건데 그게 갑자기 틀어져서 안 나오게 되면은 악플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아우 나 김치 싫어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짜증이 나서 안 하는 게 내 성격에 맞지. 아씨 하기 싫다고. 아 짜증나. 으아 짜증난다 이래버리면 그냥 아씨 모르겠어요. 말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. 왜? 네. 그림.